이지 뱀이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드디어 밴프의 그 유명한 레이크 루이스와 모레인 레이크를 보러 가는 날이에요.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꼭 가봐야지 생각만 하다 드디어 실행에 옮겼네요. 지금은 호수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랍니다. 레이크 루이스는 자차로 직접 갈 수 있는데 모레인 레이크는 셔틀버스로만 갈 수 있어요. 셔틀버스는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왔지요. 셔틀버스 타는 곳은 레이크 루이스 스키 리조트였답니다. 날씨가 매일 더웠다 추웠다 오락가락 했는데 이날은 너무 화창하고 완벽한 날씨였네요. 매표소에서 예약 내역을 보여주고 티켓을 받아야 해요. 성인은 8불, 우리 리슬이는 6세 미만이라 무료. 이 티켓은 탈 때마다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차례차례 줄 서서 타볼까요? 우리나라 관광버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모레인 레이크까지는 거의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앞에 세워져 있는 곰이랑 사진도 하나 찍고요. 드디어 모레인 레이크가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야 제대로 만나보는 모레인 레이크. 모레인 레이크에서 제대로 인생사진을 찍으려면 레이크가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저희는 애들도 어리고 시간도 없어서 패스했어요. 울 리스리 사진도 찍어주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카누 타는 곳도 있어요. 1시간에 140불,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 애들이 좀 커서 저기서 같이 카누 타면 정말 황홀할 것 같아요. 이제 레이크 루이스를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기다립니다. 15분 정도 걸려서 레이크 루이스 도착. 레이크 루이스는 셔틀 말고 자차로도 올 수 있어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와, 호수색은 모레인보다 여기가 더 에메랄드 빛이더라고요. 겨울에 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 멋진 풍경에 한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다음 일정이 있어 급하게 움직여요. 아까 처음에 셔틀 탔던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밴프 곤돌라 예약을 해놨는데 늦을까봐 조마조마해요. 중간에 셔틀버스 기다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계산했던 것보다 시간이 빠듯하더라고요. 가는 동안 아침에 싸온 핫도그로 일단 요기합니다. 곤돌라 타러 가는 곳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밴프타운을 거쳐야 해서 중간에 약간 정체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늦지 않고 세이프. 월요일이라 그런지 다행히 줄이 길진 않아 바로 탔어요. 두근두근. 생각보다 꽤 빠르더라고요. 애들은 다 잘 타고 갔는데 엄마는 무서워서 흔들리니까 다 움직이지 말라고. 거리는 약 1.6km이고 8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휴, 드디어 도착. 곤돌라 정상은 360도 돌면서 주변 경관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리스리는 사슴 구경하느라 신났고요. 이쪽 계단으로 내려오면 산책 다녀올 수 있는 트레일도 잘 되어 있어요. 곤돌라 오고 가는 것도 구경하고요. 사진도 찍고요. 호수 뷰도 좋은데 산 뷰도 좋네요.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니둥이가 각자 원하는 맛 하나씩 골랐어요. 피크닉 테이블이 많은데 그네를 쳤다 보니 바닥에 앉게 됐네요. 아이스크림 먹고 기념품 샵 구경도 하고요. 꼭대기 층에도 올라와 봤어요. 여기서부터 한국까지는 8,438km라고 하네요. 스카이라운지랑 식당 외에 영상 보여주는 작은 영화관도 있고, 여러 편의시설이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갈 시간. 곤돌라 타고 내려갈 때는 사진도 찍어주고요. 내려가서 확인 후 사진이 마음에 들면 인화된 사진을 살 수도 있답니다. 내려가는 건 속도가 좀더 빨랐고 덜 무서웠어요. 이렇게 곤돌라 투어까지 완료. 아침부터 좀 바쁜 일정이었는데 잘 따라와준 아이들에게 고맙네요. 밴프타운에서 저녁을 먹을까 하다 짬뽕이 먹고 싶어서 캘거리 가서 먹기로 했어요. 정말로 알찬 하루였답니다.